우리 얼굴에 회춘 버튼. 리프팅 인대를 자극해 주는 거죠. 리프팅 인대를 자극해 주는 거죠. 리프팅 인대? 리프팅 인대? 아니 리프팅 그거 우리 몸에 존재한다고 해요? 그게요? 어디 있어? 얼굴에 위치한 리프팅 인대는 중력이나 노화로 인해 아래로 축 처질 수 있는 피부를 단단하게 잡아줘서 얼굴의 모양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리프팅 인대를 잘 풀어주고 탄력을 유지해주면 돈 한 푼 안 드리고도 볼륨 있는 앞광대와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에이, 아무리. 아니, 그러면 리프팅 인대는 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떻게 자극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리프팅 인대를 자극해서 동안이 될 수 있는 얼굴 체조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일명 하늘 보고 뽀뽀하고 깜짝 놀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늘 보고 뽀뽀하고 깜짝 놀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늘 보고 뽀뽀하고 깜짝 놀라기. 깜짝 놀라기.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감이 안 잡히는데요.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 하늘을 일단 봐야 되는데 그냥 네. 보시는 게 아니라요. 목과 여기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팔을 교차해서 가슴 위에 특히 쇄골 밑부분을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혀서 하늘을 바라보시는 거죠. 벌써 쭉 당기시죠? 우와, 목이 떠. 자, 이 상태에서 입술을 한번 위로 쭉 내밀어 보시겠어요? 목부터 턱 라인까지가 더 당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깜짝 놀라야죠. 놀랄 때 어떻게 하죠? 눈을 크게 뜨세요. 자, 입술은 뽀뽀하면서 놀란 표정. 이렇게. 좋게. 그쵸. 종일 이러고 있어요? 아니, 종일까지는 아니고요. 한번 하시면 보통 한 5에서 10회 정도. 너무 필요하지 않는 수준으로 하셔야겠죠. 이거 하고 싶다. 자, 얼굴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몸의 회춘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제가 동안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리프팅 인대를 자극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리프팅 인대가 얼굴에만 있겠습니까? 어? 우리 몸에도 회춘을 도울 수 있는 인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아. 인대들이라고 하셨어요. 인대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자, 우리 몸 속에 인대 지도를 준비했어요. 와, 아니 뭐 얼핏 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대가 엄청 많이 있는데 눈꺼풀에도 인대가 있네요? 왜냐하면 인대가 뼈와 뼈를 연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골격이 있는 곳은 다 인대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대가 튼튼하게 재기능을 해줘야지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탄력 있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신 인대 탄력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